그냥 숨이 콱 막히네요. 네, 본인 아마 혈압 낮을 겁니다. 네, 저혈압일 거라고 알아요? 좋아요. 부르면 병원 가서 한번 봐봐요. 왜냐면 참고 살고 뭐하고 살고 거기다가 진짜 깔아져 앉아가지고 아마 가끔 보면 이렇게 벽에 대고 주저앉을 때가 있을 거예요. 하고 있다 그죠? 네, 콩 내라 알죠? 어머머님 숨도 잘 빠지는 것처럼. 하고 그죠? 네, 움직이게. 그 저혈압들이 보통 그렇게 움직여요. 고혈압 이러고 넘어지고 이러고 넘어져요. 벽 타고 쭉 내려온단 말이야. 그게 저혈압이라고 할게요. 병원 한번 가봐. 그래서 내 저혈압 때문에 내가 숨이 막히고 안 쉬어지는 게 아니라 본인 인생 자체가 5각, 6각, 7각으로 간다고 해더라도 9각을 떠나서 다 빛이 없다. 아휴. 아이도 있어요? 내가 어디서 본인 사주는 할아버지냐 그래요. 답이 없다. 하지만 답을 찾아볼게요. 맞죠? 저한테 그냥 묻고 싶은 거 물어보세요. 제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 두분다 일찍 돌아가시고 할머니 손에서 크면서 되게 어렵게 살았는데 의지할 데도 없고 사랑받고 싶고 해서 좀 어린 나이에 남자를 만났는데 제가 19살에 아이를 갖게 됐어요. 19살에 아이를 가졌는데 이제 내가 다운 증후군 아세요? 그렇게 장애를 갖고 태어났는데 근데 뭐 저도 없이 살고 못 배운 사람인데 비슷한 사람을 만났겠죠? 근데 얘가 장애 있는 거 알고 나서 저를 그때부터도 애를 책임지고 애가 멀쩡하지 않으니까 도망갔어. 제가 버림당한 거죠. 네. 그래, 맞아. 도망갔어. 버림당하고 혼자 애 데리고 이제 남들 못하는 고생 다 하고 살았고 이렇게 어떻게 하나 하다가 제가 액세서리 공장 조그마한 데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 분이 그 친구분이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사장이. 사장님이. 네. 조그마한 데니까 뭐 그래 이렇게 저렇게 잘해주시니까 처음에는 고맙게 받아들였는데 사장이 그러니까 또 결과적으로 지금 맞죠? 결국에는 그분한테 의탁을 하면서 저희 아이도 나이 차이가 얼마나 돌봐주고 나는데? 15살 차이요. 아버지 같고 부모자 같고 아버지. 네네 그런 마음에 많이 의지하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결혼을 하신 분이셨고 그리고 저한테는 이혼한다고 약속을 하셨었고 그래서 이제 믿고 기다렸는데 사람 일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게또그 아내분이 사고로 반신불구 돼서 이제 이혼도 못 하게 됐고 아, 사고 났어요? 네네 교통사고? 큰 네네 근데 저한테는 끝까지 책임져 줄 테니까 들어와서 자기 와이프 돌봐주면서 자기랑 같이 그렇게 같이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와이프가 난리 날거 아니에요. 자기도 몸을 못 움직이니까 어떡해요. 근데 혹시 뇌를 다쳤어요, 와이프가? 네네네. 맞죠? 예, 제 거의 죽는 건 제정신으로 사는 건 아니었고, 아니니까 그지? 아마 제가 들어가도 제가 누군지도 모를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그럼 들어갔어요? 네, 들어가서 같이 살고 있는데 한 집에? 네, 그 집에서 그 아이는 같이 데리고. 네. 그러면 본인은 뭐, 거기서 뭐라고 하는데, 뭐, 가정부, 뭐, 파출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네. 거의 식모 맞아요. 사는 것처럼 아니, 그 와이프가 알고 있는 게 본인, 네. 신문을 모를 거 아니에요? 네. 맞죠? 가정부처럼 아는 거예요. 미친. 아, 내가 그냥 어떻게 사는지 알것 같아. 이 남자가 어쨌든 이혼할 생각은 없었어. 그죠? 이 남자 같은 경우는 혜원으로 봤을 때도 나쁘지도 않았고, 사업이나 금전운이.
그렇다고 능력이 많은 사람은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네네. 뭔지 알죠? 아마 짠돌일 거다. 네. 그쵸? 근데 어떻게 보니까 지금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그냥 본인은 판단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겠지. 어려서 애를 낳고 여러 배나 따르죠. 여러 배를 낳아서 또 거기다 아이가 또 불편하고 다운증후군이니까 막막했겠지만 또 남편 도망갔다며. 그래서 또 취직 먹고 살려고 취직한 곳에서 또 사장이 예. 기댈 수밖에 없다. 나는 그냥 당신을 이해도 하고 인정도 한다. 그런데 이렇게 살면은 본인 인생이 너무 좀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아까 가슴이 좀 답답하더라고요. 뭔 답도 없다. 하지만 답을 좀 찾아줘야겠다. 본인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이 남자가 없어도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본인이니까. 그쵸? 근데 없어도, 이 남자가 없어도 문제인데, 내가 여기서 있는 것도 나는 미치겠다잖아. 그쵸? 내가 보기엔 그 남자, 지금도 본인은 이 남자가 진짜 이 여자를 이혼할까? 이제는 끝났다고 봐. 누워있는 사람한테 무슨 이혼을 하겠어? 내가 보기엔 그 사람 모질랄 것 같거든요. 몇년 됐죠? 거기 누워있는지가. 맞죠? 예. 내가 보기에는 못 일어나. 뇌를 다쳐도 크게 다친 것 같아. 예. 가서 한번 그 병에 대해서 확실히 한번 알아봐요. 얼마나 다쳤는지 더. 예. 지금 본인은 그런 거 저런 거또 아니야. 항상 본인도 깊이가 없거든. 응? 왜? 내가 뭐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여력이 없고, 남들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가슴 갖고 태어나진 않았단 말이야. 그냥 선해. 근데 내가 왜 선하냐 생각하면 내가 뭔가를 독하게 갖고 쟁취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지 못했단 말이야, 어렸을 때부터. 그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가 기댈 수 있으면 기댔다는 거지. 그냥 내 인생이 이렇게 태어났으면 여기서 물 흐르는 대로 그냥 기대지면 또 기댔다가 바위인지 저기 바늘인지 모르고도 가시방석인지 뭔지 재지도 못하고 그냥 앉을 수밖에 없었던 현실. 그래서 인정하고 이해합니다. 어렸잖아. 근데 지금은 어린 건 아니야. 벌써 40대가 넘었어. 그죠? 어린 건 아니야. 그러면 이제는 제대로 판단하고 살아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무당이야. 여기 와서 답을 구하려고 하지만 참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다. 아이가 또 아프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본인이 마음을 단단하게 먹어야 돼. 첫째, 이제는 뭐 본인도 알 거야. 이 남자 이혼 못 한다는 거. 느꼈죠? 본인은 아마 내가 보기에는 그 남자의 그 본처? 저도 지극정성으로 내가 보기에는 돌보고 있을 것 같아. 솔직히. 한편으로는 본인 가슴은 그 사람도 불쌍하게 생각하고 돌보고 있다. 그게, 잠깐만. 아, 전화벨이 울려가지고. 안타까운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런 가슴이 본인을 지금까지 이렇게 만든 거야, 이제. 안타까운 건 본인이지. 누가 들어도. 내가 아니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안타까운 건 본인이고, 불쌍한 건 본인이고, 더 불쌍한 건 본인 옆에 있는 새끼야. 근데 걔는 솔직히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 그래서도 그러니까 더 본인이 더 불쌍한 불쌍하고. 거야, 걔보다. 알았어요? 그럼 내가 본인 사주에는 그냥 사각에 빛이 없어. 월살, 겁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사주팔자에서는. 근데 저는 사주 보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냥 쉽게 풀려주는 거야. 그런 살을 갖고 태어나면은 월살, 겁살 이런 사주 갖고 태어나면은 빚이 없어. 항상 고되고 삶이. 내 앉은 자리가 편하지가 않고. 어딘가 모르게 내 자리다 싶으면 지붕이 무너지고. 어디가 보충해, 아유, 그냥 좀 누워있겠다 싶으면은 누가 와서 건드려대고. 아, 이제는 그냥 절이라도 들어가겠다 그러면은 절이 무너지고. 절에서 불이 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또 나가야 되잖아. 이렇게 되풀이되는 삶을 갖고 태어났다, 사주팔자가. 응? 그런데 지금 내가 보기엔 본인 그대로 살고 있어. 근데 내 사주가 이렇게 태어났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살만, 그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먹게 다는 게 아니라 다른 길도 있어요, 사주에는. 본인 인생에는.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래요. 그 다른 길을 내가 가르쳐 줄게. 이제부터는 똑똑하게 굴어. 너무 내가 내 인생을 내려놓고 살아. 왜?
아픈 아이를 갖고 나서부터 더 했지. 네. 얘를 어떻게, 그쵸? 얘밥 세끼 먹이고, 얘 따뜻한 집에 재우고, 그쵸? 얘뭐 들어가는 거 하려면은 그 생각만 하면서 본인을 돌보지 못했잖아. 이제는 뭐 내가 돌보는, 나만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그 아이도 나고 나도 그 아이인 거야, 얘. 하지만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사람이야. 인생. 지금 사는 건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에 대한민국 문화에 맞지 않게 인간답게 사는 게 아니거든, 지금. 노예로 사는 거야. 첩도 아니고 노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 남자 내가 보기엔 술도 좋아하고, 폭군일 거고, 하도 화내. 응? 본인 무시할 거고, 본인 말 자를 거고, 본인은 맨날 고개 숙이고 있을 거고, 한숨만 쉬고 있을 거고, 아이는 뭣도 모르고, 이런 삶이 계속 되풀이되면 사는 겁니까? 그죠? 제가 나와 살아도 스스로의 돌보면서 잘살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뭐 크게 내가 뭘 어떻게 방법이 있다 이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노력을 해봐. 응? 이 남자하고 삶 자체는 어쨌든 본인 애들은 이 사람이 이혼이 안 됐으니까 혼인신고를 안 했잖아. 뭐 이혼이 필요 없었을 때 일단 다행이고. 응? 그리고 그냥 무조건 나올 수는 없겠지만 본인의 사정, 아 요즘에 시설이 좋아요. 요즘 혜택이 많고잉? 그쵸? 근데 본인은 그런 거 저런 것도 연구할지 모른단 말이야. 잘 모르고 그죠? 알아보지 않았었어. 그래서 내가 항상 무대다가 아까 했던 거야. 그 마음을 버리고 똑똑하게 굴라 그랬잖아. 이제 똑똑하게 굴어. 동사무소 가고, 구청 가고, 내 사정, 내 형편, 내다 얘기하면은 어느 정도 도와주는 게 지금이야. TV 안 봐요? TV만 봐도 나온단 말이야. 응? 거기다가 답이 없고 뭔가 모르겠으면 나한테 와. 적어도 본인 같은 경우에는 그 살은 재우고 살아야 될것 같아. 내가 그냥 재워줄게. 뭐가 있겠어, 본인이. 뭐, 돈이 있겠어, 뭐가 있겠어. 안 바꿔도 해줄게. 본인이 하겠다고. 근데 지금 똑똑하게 굴겠다고 마음 먹으면은 나한테 와. 그런 각오로. 그럼 나도 그냥 해줄게. 왜? 본인이 아무리 이 사람한테 또 벗어나고 뭐하고 산다고 하더라도, 어? 그 살이 있는 한 내가 보기에는 벗어나기도 힘들 것 같아. 본인이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그 살에 눌려서잉? 그래서 살풀이 해줄 테니까. 진짜 근데 지금 본인이 각오를 단단히 했을 때 나한테 부탁을 하세요. 한달 해도 되고, 1년 뒤에도 돼. 하지만 내 각오가 단단해졌을 때. 알았지? 하고 제가 막뭘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대신에 뻔한 얘기야. 구청이고 동사무소고 나도 도움을 줄수 있으면 알아봐 줄게. 해가지고 혜택들이 있으니까 혜택들을 받아. 본인이 지금 뭐돈 10만 원 많고 쓰고 살아요? 돈만원 많고 쓰고 사니? 아니죠? 먹을 것도 못 먹고 참고 살지. 차라리 거기서 그렇게 사는 것보단 나을 거야. 이제 머리 똑똑하게 굴라고. 알았죠? 세상이 그렇게 각박하진 않아요. 알았죠? 거기서 노예생활 하지 말고 방법을 찾아서 나오고 내가 보기엔 그 사람 내가 재워줄게. 뭔가 이렇게 본인이 여기 온 것도 내가 보기엔 쉽진 않았을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용기를 내니까 정말 다른 소리를 듣지요? 네, 진짜 살고 싶어서 나온 거니까. 그죠? 네. 그래야 돼. 그래야 본인 삶이 그나마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 알았죠? 다른 건 없어요. 아이는 내가 평생 책임져야 될것 같고, 본인이 건강해야지. 본인이 거기서 그렇게 살다가 쓰러져 봐. 이 아이 그 남자가 안 돌봐요. 공장에서 노예처럼 부려먹으면 부려먹었지. 근데 걔뭘 부려먹겠어? 뭘할줄 알겠어, 걔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버리겠지. 똑바로 생각해. 누구 의지해? 당신은 당신 자신 스스로를 키워야 돼. 알았죠? 거기서 지금 무슨 남의 뭐 첩살이 하면서 무슨, 아, 내가 말이 안 나온다. 알았죠? 이제부터는 정리해줄게요. 내가 살은 재워줄게. 그건 재워야 될것 같아. 그래야 당신이 뭔가 필것 같아. 마음을 단단히 먹고, 진짜 헤어져야겠다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와. 왜? 당신 지금 그것도 우유부단하거든. 막막하니까 대신이니까 그래도 내가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단단히 먹으면은, 가고 단단히 하면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굶어 죽어도 나이집 구석에서 벗어난다.
하면은 안 굶어 죽어. 이런 말 있지. 죽으려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 지금 본인이 살려고 하다가 지금 더 죽은 꼴이야. 알았죠? 네. 죽으려고 각오하고 와. 그럼 내가 도와줄게. 알았죠? 시설도 알아봐주고 해볼게. 뭐 나도 몰라요 그런 거 대해서 잘. 하지만 알아보면 답은 나온다잉. 나 약속한 건 지킬 거고. 알았죠? 정말 감사합니다. 아휴, 착한 사람이 살기가 참 힘든 세상입니다. 나쁜 놈들이 있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알고 꼭 마음 단단히 먹으면 전화하고 와요.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